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포세븐의 워락마장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14급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급까지 가는데 3승이면 될것 같고요.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국입니다. 소리가 안 나네. 바로 소리 나게 해주고요. 초귀마 한원악마 꼴 땡겨주고 밀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손을 먼저 한번 띄우고 한번 조를 하나 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들어가면 상에 이걸 먹을 거고 그러면 그냥 치고 아하 그냥 깔게요. 지금 상이 차를 걸었기 때문에 차로 이걸 먹었고요. 그리고 뭐 별다른 수가 안 나오면 바로 이거 그냥 이것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먹으면 차로 먹고 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긴 않네요. 지금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고 이거 그거를 굳이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초반에 화가 이렇게 서로 나갔고 저는 이쪽에서 우원한 포지션을 갖추려고 잡아놨고요. 근데 이제 이쪽이 약간 문을 열었을 때 이쪽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상을 먼저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공략할 포인트를 잡았는데 먼저 먹고 사실이 갔을 때 이수를 포로 먹었어요. 별수 아닌데 칠대칠 동점 만드는 거거든요. 점수상으로는. 근데 이쪽에 있는 마가 없어지면 수비벽이 얕아지기 때문에 해볼만 했고요. 근데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이 차를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먹어주고요. 여기에서 마가 올라오는데 포로 먹으면 지금 포는 어차피 한번 죽으려고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졸두개 먹고 마를 먹었죠. 여기에 상이 오면 상까지 먹으면 되고 여기에 지금 차 갖다 주면서 어렵지 않은 대국이고요. 바로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8시부터 점검이 있다고 하네요. 워낙마 대 워낙마고요, 이번에는.
차가 이쪽으로 나와서 그리고요. 이게 지금 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띄워줄 거야, 그러면? 띄워주고. 빠지면 땅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땅이 낮추고요. 그러고 나서 뭐 조를 밀든가 이포를 지켜. 그리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이쪽이 약해졌어요. 이쪽이 약해졌고 이거는 차로 바꾸고 그래서 이쪽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급수가 낮아서 실수들이 많아요. 많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고요. 챙겨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이 포가 이쪽으로 되고요. 이제 여기 장문 치면 끝이 나죠.
이번 태국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쪽도 뭐 공략을 잘 해도 이렇게 가주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차별을 청하면 이쪽에서 이 차별을 청한 이유는 이쪽에서 이상하고 차가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이쪽 라인 자체가 이제 수비가 좀 까다로워졌죠.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 포를 몰아버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수를 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수 타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얘 갈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이쪽 라인이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올 수 없어요. 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몰았을 때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라인을 공략을 하고 이제 밀고 들어가서 말을 먹고 네 포장을 쳐서 아니 차장을 쳐서 태국을 끝을 냈습니다. 1승만 더하면 14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초고 상대는 한 귀마네 귀마. 하고 얘를 왜 밀지? 뭐야 이 사람? 이제 이쪽에 이걸 걸었죠. 걸고 화대를 청하느냐 바로 먹고 빠지느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했네요. 달라고 하고
이 자리를 노리고요. 치고 먹으면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요. 자리에 들어오고 밀어주고요. 일단 밀어주고요. 끝이 나나요? 두드려 하겠습니다. 운 좋게. 양귀마. 그래, 좋아. 양귀 마라. 뭐야? 당겨주고요. 포 노리는 겁니다. 포. 안티메리 가고요. 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 먹나요? 주고요. 그러면 뭐 이것도 먹어버리고요. 아 이거 다 둘 다 걸리네. 얘도 치고요.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상황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주고요. 밀어주고
이 자리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밀어서 쫓아주고요. 못 뜨죠, 지금? 뜰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양귀마 기보 분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을 때 저는 일단 이 병들을 안 올리고요. 저쪽에 있는 상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공략하는 거죠. 상들을 좀 빠르게 써서 이쪽으로 빠져주고 이거 그냥 먹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졸병대가 되는 거고 장군 치면 걸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올렸으면 되는데 내렸어요. 그래서 상보다는 마가 먼저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를 피하면 이쪽에 있는 상에 의해서 이 차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차 말을 먹었고 포까지 그냥 치우는 그런 수를 치고 나서 이쪽에 있는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피했을 때 이쪽에 상 먹어주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주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이 마가 뜨는 순간에 이 포가 죽어요. 근데 지금 상대가 그걸 못 봤어요. 바로 먹고 피했을 때 이 선수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걸고 근데 마가 못 뜨죠. 그래서 대국이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3국까지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원악마도 재밌습니다. 저 친구는 또 뭐야? 가자. 차를 좀 빨리 쓰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쪽을 빨리 쓰겠다. 이쪽에 있는 원악마를 좀 빨리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차가 여기까지 들어서서 이쪽 라인을 수비할 수 있게끔 갖추고 얘로 이쪽에 있는 차로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는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차를 이 자리에 박아주면 유용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갈게요. 차를 이 자리에 밀어서 밀고 마가 떠서 북을 돌아서 상과 불을 치는 그런 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차를 이 자리에 밀어버리면 이 자리에 밀면 어떻게 둘까요? 마가 이렇게 뜨잖아요. 마가 이렇게 뜨면 빠르게 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을 달라고 하고요. 와서 포진 한번 갖춰주고요. 이 내리고 안공하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시는 분인가? 그런 것 같진 않네요. 가끔 이런 데서 또 이렇게 그 20승 영패, 30승 영패 이런 분들 만나면 거의 상위 레벨에서 두는 그런 결과가 이게 지금 상위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이유가 없죠. 일부러 이거 지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빠졌기 때문에
주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돌을 밀어서 여기까지. 자, 이게 넘어오는 수가 있긴 하네요. 네, 선수가 나오나? 마가 이렇게 뜨면서, 마가 이렇게 뜨면서 이쪽 돌이는 그러면 이걸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겠다라는 거죠. 안 되고요. 자, 이제 저 마가 못 떠요. 이렇게 되면 이 마가 못 뜰 수가 없어요. 차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만, 말을 먹어. 아이씨. 먹으면 뜨고 뜨고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나? 아씨, 올라. 올라오는 수가 있고. 아 참. 먹으면 먹고 이게 먹고요. 먹었을 때 이렇게 먹고요. 좋네, 안 좋네. 아, 이 자리 오면 안 좋네. 됐을 때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마가 떠서 마로 이제 뭐 차가 하나 죽었으니까 마로 공격을 하면 되고, 이쪽에 있는 사가 지금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엄청 불리해졌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떠주고요. 밀어서 이걸
들어오고 상이 올라가서 여기 멱을 막아야 되겠네요. 상이 올라가서 여기 멱을 막고 이 자리에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고요. 말을 띄워서 이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멱을 막던가. 당장 포를 공략하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형태는 아직까지는 한이 더안 좋아요. 차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자, 이렇게 멱 막아주고요. 멱을 막아버리면 뭐 이렇게 포가 넘어가. 뭐 일단 네,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4포대가 좋아 보이죠. 자, 이 자리 들어오고요. 데가 없네. 졌네. 끝났네.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지금. 포 먹고 대고기 끝이 납니다. 아까 이 살을 잡아냈던 게 10초 남았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차를 빨리 써서 이쪽을 공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빨리 올라가서 지금 이제 바로 여기 들어오는 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붙여주고 바로 포가 넘어가서 이렇게 갖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쪽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두칸 일어서서 수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공략을 하면 차 이제 마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공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병들을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 던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올리면 너무 티나기 때문에 하나 올린 거고. 근데 제가 모르면 잡히는 거예요. 이 상한테 차가 오고 밀고 이제 밀었을 때 이제 반대로 역수비 가는 거죠. 이쪽을 이 조리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수로 뭐아 내가 뭐 끝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걸리거든요. 다 이렇게 뭐 장군 이렇게 둬야 돼요. 굳이 그렇게 둘 필요 없이 일단 이쪽을 만져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마가 바로 못 뜨죠. 차가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올라갔고 여기 실수예요. 이건 이 수는 실수예요. 이 마가 이거 먹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 올라가는 것도 걸리는데 똑같이 걸렸죠. 여기에서 제가 뒀던 수가 이쪽 차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먼저 먹죠. 차를 먼저 먹었을 때 차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차를 먹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차를 먹어버리면 이렇게 먹겠죠. 차두개 없어지고 대국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에서 이 차를 안 먹고 이 말을 다시 거는 거예요. 말을 다시 걸었을 때 차가 이렇게 빠져주죠. 한칸 다시 밀어주면 이제 이쪽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리를 많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루 한번 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길래 돌아왔고요. 그러고 나서 상이 올라가서 이쪽에 멱을 막았습니다. 멱을 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속수 모책이죠. 이거는 방법도 없고 계속 대고기가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급까지 자, 원악마대 원악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 저쪽에는 포가 다시 넘어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들어와주고 이거는 여기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여기에서 흔들기 때문에 이건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흔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와 주면 이거 이 수는 안 좋은 수예요. 상대가 예. 상대가 안 좋은 수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갇히기 때문에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이 자리를 막아버리면 답답해질 거예요. 자, 이제 장군. 반대로. 저는 이제 이쪽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여기에서 상하고 말을 동시에 걸고요. 이 지금 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 상은 아예 그냥 갇혀 있죠. 주고요. 한 번 더 밀고요. 알겠습니다. 이쪽은 포기하고 올라왔을 때 나가 뜨고 들어오면 상이 안 들어와? 그런 생각 못했네요. 일단 이쪽을 치우겠습니다. 차를 지우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배국수가 배국수가 많구나.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가야죠.
으로 먼저 걸고 올라오면 이걸로 장군을 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고요.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상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상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이쪽에 자, 장군을 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 살을 먹고요. 막아주고 아, 이 수비가 이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형태가 유리하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내리고 포를 넘겨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끔. 넘기고요. 넘어오고요. 이 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으로 면포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자리 포로 들어와서 수비를 갖춰놓고 이쪽에 있는 포를 활용해서 넘어 들어오고요. 포가 여기까지 넘어와서 이 바퀴 그럼 되니까 마포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포대 하는 것도 차 없는 장기인데 말을 준다면 저야 땡큐 하죠. 아, 일로 여기까지 넘어갔고요. 네, 땡큐. 이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상대도 이렇게 막 돌 수 있는 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는 돌 병을 가지고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 눌러주고요. 이렇게 밀어서 이거를 달라고 하고요. 띄워주고요. 바꾸겠습니다. 병 두 개하고 만화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1, 2점 손해보고 바꾸더라도 상대가 둘 수 있는 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합니다. 한 번 더 넣고요. 한 번 더 먹고요. 포밖에 없죠, 기물이? 포밖에 없기 때문에 향이 떠서 10초 남았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끝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주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는 뭐
10초 남았습니다. 창이 떠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끝나겠네. 13급으로 오늘은 두 개의 나는 성공했는데 이번 두 곡도 조금 재밌었어요. 이게 이렇게 미는 이유는 초반에 빠르게 해서 저의 그 포진을 흐트러뜨리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이쪽 미니까 여기 빨리 와서 넘기는 그런 수잖아요. 제가 한 템포 빠르게 나왔고요. 이 자리에 딱 온 이유는 안 그래도 이쪽을 좀 공략 당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딱 그 자리에 오니까 뭐 뭔가 한 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의 실수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 주죠.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미 역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한의 장기가 꼬여버리는 거죠. 여기 먹고 두드라고 쭉 올라가겠다라는 의도고요. 여기서는 이걸 줄 수 없죠. 상을 빼서 이 차가 무조건 이 자리를 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장기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저 말을 활용해서 제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한번 쳐주고요. 그러고 나서 말 안 써요. 안 쓰고 다시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이쪽을 이제 이 포가 저 이 차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떠주고요. 여기에서 이 상을 올려서 포진을 수비벽을 쌓아줬는데 뭐 실수를 했죠. 상대가 지금 차가 걸려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제 차를 이제 잡을 생각으로 했는데 뭐 장군 치고 되니까 대국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차까지 주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국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포진 수비벽을 먼저 갖춰놓고 대국을 둬도 전혀 급하지 않은 대국이에요. 그래서 수비벽을 먼저 갖추는데 포인트를 맞췄고요. 지금 이 마하고 포를 가지고 살을 공략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췄고 마포대는 제가 환영한다고 했죠. 저는 환영입니다. 차 없는 장기에서 마포대는 환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마 하나 주고 양득을 취하고요. 여기에서 망득이 아니고 이제 쓰리득이죠. 다 취했고 상대는 이제 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뭘 하더라도 못 움직이고 뭐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장기가 나오면 대국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급에서 13급까지 연속으로 6대국을 둬서 모두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